발을 붙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역 현안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막 우리 구의원들하고 얘기하지만 이 국회 보좌진들은 정치 현안, 당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 보면 추미애 장관이 검사 동일체 원칙 운운하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은 2003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박차고 나와라 했는데 이건 매우 틀린 말이에요. 법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을 수정해갖고 지휘감독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검사들은 왜 지휘감독을 해야 되고 판사는 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 이 크게 두 개가 다르게 규정이 돼 있어요. 법정신이 왜 다르냐. 재판은 삼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더라도 삼심제를 거쳐서 이것이 조정될 수 있고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검사는 검사 개개인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히 이 검사 동일체 원칙 지휘감독이 있지 않고 검사 개인이 마음대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상명하복이 있었고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상명하복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상명하복이 잘못해서 검찰이 어떻게 권력에 일종의 검찰총장의 권력에 줄을 쓰게 되면 상명하복으로 인해서 권력의 수사를 할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 동일체 원칙을 조금 수정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을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 이거는 한마디로 이 젊은 검사들이요 검찰총장 얘기 듣지 말고 너희들 멋대로 하라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자제하라고 하는 건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똑같이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수정이 됐든 어찌 됐든 이 지금 뭐 기소권이 남용이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거는 더 남용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검사와 판사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갖다 버젓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공수처를 통해서 밖에서 검찰을 한마디로 무력화시키고 안에서는 지금 검찰총장의 지위로 인해서 어떻게 검찰이 기소를 하는 데는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검사 개개인이 마음대로 해라. 그럼 결국은 이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원도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좀 SNS에 좀 올리도록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항상 이 뭐 지역의 현안부터 시작해서 큰 정치 현안까지 전부 다 머리를 쓰고 있으란 말이에요.